Season Special นะคะเบเบ้อยู่กับเจ็ดนุ่มแขกรับเชิญสุดพิเศษเป็นครั้งที่สองค่ะขอต้อนรับหนุ่มๆ B2B ค่ะโอ้ B 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 B2B ครับ우선 기억에 남는 거는 굉장히 정열적인 멋진 팬분들이 기억에 남고요. 또 맛있는 파타이가 기억에 남습니다. 또 팬분께서 파타이를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 작품인데 그것도 참 기억에 남네요. 그리고 저번에 방문했을 때 무에타이를 본 적 있고 스페니엘을 직접 참석과 경험도 해봤는데 네, 재밌어 보였어요. 두 번째 고백은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그런 노래인데요. 노랫말 속에 보면은 이제 한 남자가 다시 고백을 하기 전에 긴장도 하고 막 설레이면서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풋풋한 내용의 노래입니다. 만약 제가 다시 헤어진 연인에게 고백을 한다면 저는 이제 말보다는 그녀를 이제 진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. 무릎 꿇고 빈다는 얘기죠? 네. 눈물로 이제 동정을 호소하는 거지. 아, 그렇지. 조선 음악. 저는 무릎 꿇고 빌어야죠, 울면서. 다 같이 정말 7명 다 같이 영화를 쇼핑도 하고 그리고 가끔 게임도 진행하고 가끔이 아닌가? 컴퓨터 게임도 하고 또 드라마도 같이 공유했고 약간 되게 좀 그런 문화적인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는 편이라서 ในฐานะที่เป็นลีดเดอร์ของวงนะคะอึ้งกว้างคิดว่าสมาชิกคนไหนนะคะที่ควบคุมได้ยากมากที่สุดค่ะแบบดื้อสุดๆเลย말을 그렇게 막 안 듣는 멤버는 없는 것 같은데 혼자 튀는 멤버 이르니 장청 네 장청 이르니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 저희 다 같이 무대 처음에 늦게 올라가기로 했어요. 근데 혼자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서 천천히 올라 혼자 먼저 간대 혼자 천천히 올라가고 무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. 네 천천히 올라가라고 했더니 그리고 그때는 천천히 시간이 좀 지나서 다 같이 올라가자라는 말을 진짜로 천천한 속도로 올라가자는 말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7시 반 기상이었는데 혼자 8시로 알고 아니요 네, 또 있어 오해가 있어 생방송 중에 저희가 무대를 아니야 다 같이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그랬는데 혼자 잠깐 인사하다가 왼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무대 뒤에서도 못 만났지 않아 우리 이건 되게 톡톡 튀는 친구입니다 제가 노린 겁니다 그걸 노렸고요 이제 얼굴 속에 숨겨져 있는 반전 네, 이 건강미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노린 거고요. 노렸습니다. 그대로입니다. 좋았죠. 행복했고요. 오랜만에 누나는 데뷔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서요. 되게 반가웠고요. 데뷔 이후로 가족이 다 이렇게 모여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. 저희가 스케줄을 하기 전에 먼저 미국을 갔거든요. 근데 진짜 한 30분에 한 번씩 SNS 그런 사이트에다가 사진을 정말이 안 할 거예요.